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브레이커드트는 신규 업데이트로 추가된 차량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차량을 리뷰해볼 거예요. 인터넷 레전드로 버터 스팟. 여기 보시면 4인승의 이너스 DAT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가 184만 달러부터 138만 달러까지. 이동수단 지원은 별로 좋진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개조라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갈리베터 볼러를 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사세요. 공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너스 DAT.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벤틀리의 플래그십 모델인 플라잉 스퍼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가격은 3억 2천 정도. 보시면 차 사이즈가 엄청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장이 5m 31cm에다가 2.4톤. 전면물로 보시면 뭔가 중후한 듯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도 그냥 다 뚫려있고,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뚫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M3라던가 M4라던가. 보시면은 타이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그 나누기 모양, 옆에 라이트 두 개 달려있고, 본넷은 굉장히 광활해요. 이 안에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A필러부터 C필러 라인까지 거리가 꽤나 길어요. 내부 공간 확보를 확실히 잘했다는 거죠. 뒤쪽에 쿠페 라인도 정말 이뻐요. 뭔가 과하게 스포티하지도 않고 과하게 중후하지도 않고 선을 지킬 줄 아는 이 라인.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게 양쪽에 달려있는데 이 트렁크 라인에다가 선 하나 넣어주고 차가 훨씬 더 커 보이죠. 참고로 플라잉 스포 같은 경우는 한국인 디자이너 이상엽님께서 만드셨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 두 줄 라인 있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개탈각. 어허, 이것이 이너스 DAT의 엔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V6, V6 합치면 W12. 이 차량은 6000cc의 트윈터보 모델로 보이는군요. 뒤쪽 트렁크는 넓적해 보이는군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나름 아락해요. 제가 뚜껑 닫아볼게요. 안 돼! 사람 살려! 앞문짝과 뒷문짝의 디자인이 달라요. 뒤쪽은 뭔가 뾰족한 모양. 여러분들, 실제 벤틀리 뒷좌석이 이렇진 않습니다. 뭔가 좀 일자군요. 이번 업데이트로 차량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내부는 약간 더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아, 사륜으로 하면 좋을 텐데.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처음에 휠스핀 살짝, 이거 눈이 와서 그래요.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보시면 대략 한 112마일 정도. 여기서 속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네요. 펄펄 눈이 오는군요. 하늘에서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나오세요 임마.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바디 아머 15만 달러, 9백 클릭, 미니가 발사. 나이스 샷! 고밍 런처를 발사!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여섯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에다가 사람을 태워놓고 쏴보겠습니다. 12, 12발. 보시면은 방폭이 2배. 다음에는 바디 트림 카본 달아드릴게요.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범퍼를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본 범퍼 달아드릴게요. 엔진 프로. 이번에는 머플러. 보시면은 머플러 종류가 무려 12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인피니티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그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릴을 웬만하면 바꾸고 싶지 않아요. 크롬 그릴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후드. 얘가 자꾸 스포츠카가 되려고 하네요.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 테크. 위쪽에 있는 거는 자동차를 몰래 타는 거, 밑에 있는 거는 라곤이 안 잡히게 하는 거예요. 원격 조종 유닛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M키, 인벤토리, 원격 조종 이동수단. 여기서 개인 이동수단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지도에서 사라지고요, 자동차를 무인으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먼저 지도를 켜놓고서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와서 스페이스키 가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이스 샷! 자, 이렇게 하시면은 무방비 상태의 적을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DAT 무료! 오케이! 아이, 보험비 안 받는구만. 그래, 이번에는 미사일 전파 방해장치. 보시면은 이제부터 라곤이 잡히지가 않아요. 옵트를 타고서 제가 잡아볼게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 미사일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아니, 벤틀리의 상징을 달 수가 있다고?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주무기, 머신건 달아드릴게요. 자, 여기쯤 고고고 출발 하트.
보시면은 순식간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그렇지 이런 느낌. 럭셔리하게 이제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민차를 공격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출발 하트.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나이스 샷 굿. 총알로 자동차를 터트린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음에 근접지뢰 슬릭 달아드릴게요. 여기서 이 키를 누르시면 슬릭 지뢰가 나옵니다. 숫자에 제한 없고 동시에 5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눈길 플러스 슬릭 타이어 이것은 바로 아랍드리프트. 아 보시면 차가 옆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이 이게 만약에 실제 도로였으면 굉장히 위험했겠지만 세션에서는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뭐지 뭐지. 그리고 여러분들 세션에서 클럽을 만들 수도 있어요. 2키 2키 내려 빨리 지금이야 빨리. 오시면은 비트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음악만 깔아주면 완벽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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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니 나 지금 일어나질 못하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어? 다음에 도색. 도색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지붕 볼게요. 보시면은 지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짜 이뻐져요. 2차 인세트 루프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이번에는 스포일러. 웬만하면은 스포일러는 달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만 하겠습니다. 서스펜션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도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비스터 코멘트 S2 브라바더 버팔로 STX 우베르마트 사이퍼 이너스 파라고날 이너스 DT 베네팩터 퓨처 쇼크 브루저 오버플러드 제노 D클라스 벅스 다브리토. 아 그리고 덤프트럭에 참전을 했습니다. 갑시다 출발 하트. 와 눈길 진짜 미끄럽네요. 보시면은 제가 조금 미끄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은 옆에 있는 문짝 2개짜리 벤틀리 그리고 그 옆에 제노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노가 1등 신차죠. 그리고 2등은 방탄파라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꼴찌.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조합중에 평가를 쓰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나름 괜찮고 무엇보다 공세에서 안전하게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태팅이었습니다.